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아주 오랜만에 닥치는 대로 해루질 해가지고 해물 짬뽕을 먹어보자. 자 여러분 딱 한번 이렇게 하고 댓글을 보면서 오늘 컨텐츠 추천을 어떤 걸 해주셨을까 하다가 딱 봤는데 형 오랜만에 닥치는 대로 해루질 해가지고 해물 짬뽕 만들어주면 안 되라고 하는데 아예 그냥 꽂혀버렸어요. 자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댓글을 보면서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곤 한답니다. 네 군소 죽 빼고요 어떤 사람이 지금 50일째 계속 부탁하고 있네. 리바 안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바로 해루질 한번 가도록 할 건데 밤에 가야 되거든요.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진짜 혼자 가기 무서운데 이래끼 데려가야겠다. 야 가자 인사해.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 곰팡이분들한테 인사 못해. 자 여러분 오늘 롯나게 오랜만에 제가 항상 해루질 하는 것으로 와 파도가 롯됐다. 오늘 아침에 파도 없었는데 여러분 밤에 롯나 심해졌는데 롯됐다 온다 오우 쉣 더 퍽. 여러분 원래 오늘 닥친 대로 해루질 하려 했거든요. 제가 닥쳐지겠는데요. 그래도 일단 여러분 한번 잡아볼게요. 뽀찌 절로 꺼져 있어봐. 아 미안해 가지마 잠깐만 여러분 저기 생선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원래 항상 악어지게 가져오다가 저 오늘 뜰채거든요. 뭔가 느낌이 뜰채 삐리더라. 자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진짜로. 와 미친 새끼. 자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 속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닥친 대로 성 개새끼다. 자 일단 성게 한번 따볼게요. 따자. 오케이 바로 잡았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은 이 성게가 조금 의미가 없는 게 이 안에 알이 차있을 시즌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알이 거의 없는 시절이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요 까면 또 조금은 나올 수 있으니까 가자 이래끼 아따가 버려. 그리고 방금 뭐 봤는데 저거 보이세요 여러분? 저게 뭐냐면요 일로와이 해산 레끼야. 근데 여러분 어, 물총 쏜다. 찍찍찍찍 띵디디디디디디디 바운스 파파 왜 안 뿜어리 봐 분위기 못하네. 자 여러분 근데 이건 너무 렉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차마 이거 먹을 수 이거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와. 요 버려. 부모님 모시고 와. 뭐야 야 해삼이 또 있네. 저기 또 보이시죠 해삼. 지금 해삼이 굉장히 많나봐요. 근데 전부 다 렉기 해삼이라 큰 거 있으면 가져갈게요. 자 어차피 여러분 닥친 대로 해루질 꽃은 돌게렉기입니다. 전 돌게렉기만 잡으면 되거든요. 일단 성게 한 마리 더 챙겨야지. 아자하오 오케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자 일단 성게 두 마리. 자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닥친 대로 해루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루질 짬밥이면은 어떤 돌을 먹어놀지 대충 알아요. 자 일단 이 돌 밑에 꽤 괜찮은 놈 살고 있거든요. 보세요 얼굴 좀 보자. 자, 여기 보시면 저 무슨 개야? 개 아니야 이거? 어, 솔방울 리발. 아무 놈도 안 살고 있어. 베르다 돌개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아니야 이거? 열어. 야, 진짜 돌개 없는데? 에이, 거짓말. 안 나오겠는데? 오 여러분 먹을만한 해삼입니다. 일로와이 먹을만한 레기야. 자 여러분 이 해삼을 보통 생으로 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해삼 떡볶이 할 때 쫄여서 먹어봤는데 진짜 롯나게 맛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로 킵할게요. 던져서 들어갈라나? 슛. 아 리발. 오 들어왔어. 넌 내 거의 운명이었다 리발 레기야. 이러다 해삼 파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해삼만 몇 마리 본 거야? 아 이런 납작한 돌이 진짜 많을 텐데.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해삼 보이세요? 지금 작아서 안 잡을게요. 저게 해삼 또 있고 여기 한 두 발짝만 가면 저게 해삼 크다. 여기 뭐야 여기도 커. 아니 지금 해삼 시즌인가 봐요 여러분. 자 여기 해삼 바로 옆에 여기 또 해삼 있습니다. 쟤는 손으로 잡아야겠다. 잠시만요 손이 젖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야자수에 물 주고 있거든요. 어이 리발 레기야 물 짚고 있구나. 그래도 소용없어 버려.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진짜. 근데 저거 뭐야 리발 또 있어. 여러분 지금 해삼 금어기 아니에요. 지금 다 잡아도 되는 시즌이에요. 해삼 금어기는 7월 딱 한 달 동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많으니까요 적당히 먹을만한 크기 정도들만 가져갈게요. 저 지금 여기 와서 해삼은 7마리 봤는데 이 리발 이거 정상적인 거 맞죠? 몰카 아니지? 일단 뭐 3마리니까 쓰리 포이널. 오우야 물 줄게 물 공기 먹어. 해삼 이제 걸을게요. 어? 돌개다 돌개 여러분 바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완전 회전해. 아 이 돌개가 지금 이 뜰채 안에 들어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눈치가 롯나 빠를 거예요. 옆에 살짝 두고 발로 끝났다 이렇게 툭 건들면 알아서 들어오지롱. 와 여러분 오늘 닥친 대로 해루질 아주 개쩝니다. 들어가 이래기야. 사이즈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일단 뭐 짬뽕에 국물을 내기에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개신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이 돌개들이 활동할 시간이라 그냥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건 뭐야? 이게 망독 종류인데 골팡망독 새끼 같아요. 보이시나요? 잡아볼게요. 잡았다. 열어.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얘가 저번에 키웠었는데 제가 키우던 우럭한테 먹혀가지고 아 얘는 솔직히 무슨 맛은 안 나게 다 버려. 꺼져. 구독자분들 보여주려고 잡아. 뭐야 돌개 또 나왔네 여러분. 아 들어가겠다 일로. 아 일로 들어가겠다. 아 이렇게야 지금 벌써 백 했죠? 그럼 이렇게 눌렀어요 지금. 오케이 나왔다. 들어와. 오케이. 와 여러분 오늘 개 돌개밭입니다. 돌개밭. 자 가자. 오케이. 아니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성과가 이래요? 저는 뭐 쓸데없는 고둥이 있다는 거 안 잡을게요. 그냥 돌개래기 짬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기 물고기인데? 저런 물고기 또 한 마리 너무 괜찮은데 제가 잡을지 못할 것 같아서. 망상어 같은데? 아 눈치챘다 리발레기. 이렇게 되고 여기서 몰아야 돼요.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혼동시키는. 지금 노래 부른 게 혼동시킨 거예요. 내 꿈을 위한 아 아직
아직 잘가 꺼져 리발렉이야. 여러분 소름 돈거 말씀드릴게요. 앞에 해산 보이시죠? 여기 해산 보이시죠? 크다. 가져가야지. 한 마리만 더 가져갈게요 여러분. 일로 와 이래기야. 야 이 성과가 벌써 여기에다가 해삼 한 마리가 또 들어가네. 펀치. 이 돌 한번 들쳐볼게요. 열어. 돌 개래기야? 거기 있니? 어 없네. 요새 돌개들 돌 들면 없나봐요. 야 이 진짜 미쳤다. 여러분 여기 해삼 두 마리 띵띵 보이시고 여기 앞에 또 한 마리 보이시는 좀 큰데 또 고민되네 리발 욕심쟁이. 자 눈앞에서 꺼져라. 어 성게 크다. 오늘 성게 따위 안 먹지. 야 여러분 블랙 해삼입니다. 블랙 해삼. 이거 보세요. 와 이 블랙 이거 멋있다. 버릴게요. 블랙 해삼이 있나 리바? 그냥 막 이름 부른 거예요. 요 큰 돌 이거는 진짜 안 해. 100% 있는데 잠시만. 오랜만이다 리발렉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분 제가 요새 군소 컨텐츠 안 해. 왜냐면 지금 군소들이 큰 개체가 거의 없고 지금 이렇게 다 새끼 개체거든요. 심지어 얘는 개군소예요. 익사시킬게요. 자 이 돌 들어볼게요. 짜라라. 해삼 저기 좀 큰 거 보이시죠? 안 가져갈게요. 자 요 돌 나와라 돌 개래기야. 오 아무것도 없어 리발 포세이돈. 자 여러분 저게 뭐야? 여러분 congratulation 전복입니다. 전복. 이야 빨리 뗄게요. 얘는 빨리 떼야 돼. 으아 차. 네, 여러분 잠시만요. 어 여기 또 있어? 여러분 이거 전복이에요? 어? 와 전복이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비싼 전복이 여기 뭐야 여기 또 있어? 우와 소라 개 이렇게 꺼져 이래게야. 한돌에 전복이 두 마리나 붙어있어요. 오늘 여기서 모임한다 그랬니? 자 여러분 진짜 전복인데 잡아서 너무 기쁘긴 한데요. 전복이 금지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잡으면 안 되는 크기예요. 전복이 7cm부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5cm도 안 돼요. 아이고 이 리바 5cm도 안 되면 꺼져. 야 꺼져 꺼져. 야 꺼져 꺼져 꺼져. 그래 이렇게 나한테 쉽게 줄 리가 없지 리바. 보세요 지금 돌개도 두 마리 주고 안 주잖아. 아니 여러분 진짜로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저는 항상 이렇습니다. 아, 초반에 좋아 가면 갈수록 롯데는 스타일이에요. 자 저기 놀래미 한 마리인데 너무 새끼입니다. 저기 쫄탄 게 있는데 그냥 작은 레끼예요. 여기 소라게 한 마리 여기 지가 알아서 혼자 들어왔는데 바로 버릴게요. 꺼져. 야 뭐하냐. 야 왜 이리 느린 것이냐. 뒤지기 싫으면 꺼져라. 펀치 레끼야. 돌개다. 아 근데 여러분 저 안에 화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아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꺼져 그냥. 쫄짱 개래끼 딱 한 마리 저 처박힌 거 보이시죠? 쫄짱개 뜰 체력 잡기 제일 어렵거든요. 잡은 거 같은데. 잡았다. 돌도 같이 잡았네 리발렉이야. 쫄짱개는 보이면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그래도 육수낼 때 괜찮거든요. 자 일단 킴렉이야. 잠시만요 여러분. 와 이게 진짜 소라나 이런 거면 저 지금 바로 집에 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100%이고 소라개거든요. 잠시만 진짜 소라야? 야, 왜냐면 뜰 때 되게 안 되셨어요. 에? 아무것도 없다고 리발? 에이씨 놀고 있는 돌 개래끼 나랑 놀자. 저기 있다. 오 이런 뭐 보이시죠? 야, 저 왜 이렇게 커? 여러분 꽃게급입니다. 꽃게급. 이 한쪽을 막을게요. 그리고 발로 살살 차는 거죠. 이렇게 오우씨. 와 이렇게 진짜 반하심 개쩌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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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갔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안 돼. 우와 또 살아왔어요 여러분. 와 이 새끼 날라갔다. 와 와 그걸 넣어 진짜 미친 애끼야. 헤루지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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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애끼야. 물 묻은 손이니까 아프네 이번엔. 잠시만 여러분 이렇게 이 주변에 분명 있을 수도 있어요. 요 근처에 숨었을 것 같기도 한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시죠 여러분 저기 틈 속에. 아아아아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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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어. 야 가죽장아가 뚫리네. 여기 물고 나와.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잠깐 거의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아아 오케이 리발렉이야 오케이. 와 여러분 와 로나 클릭이 잡았습니다. 와 진짜 개 힘들었다 진짜. 발 이거 여러분 오늘 장화 안 신었으면 개로도 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벌써 크죠. 잠시만. 야 야 뜰채 찢어진다. 와 일단 이 집게 크기 하나부터가 다르죠. 해삼 다 자르죠. 네, 여러분 크기 보십시오 크기 보십시오. 다라이가 꽉 찼습니다. 와 이거는 꽃게 수준인데. 여러분 저 이제 집에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라예요. 자 이만한 레게들이 아직 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텐션 지금 빡 올라갔다. 와 여러분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고래똥? 뭐지? 돌인데 떠 있어요. 이거 보세요. 개 신기하네. 물수제비들이 봐. 이런 거 물수제비가 개꿀. 자 여러분 돌개 한 마리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파도 때문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데. 자 일단 반항해요 지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어 들어왔어. 왜 이리 잘 잡는 것이냐. 왜 이리 잘 잡는 것일까. 야야야 너 또 시작이네. 킵렉이야. 야야야야 공격하지 마 킬렉이야. 야 다리 놔라 다리 놔라. 아프겠다 다리 놔. 그래 잘했어. 자 여러분 저쪽으로 떠가볼게요. 저쪽에 맞네. 존 알았다. 개 신나는구만. 이거 뭐야 물고기 왜 이렇게 많아. 아 까비 너네 뭐니. 송어니. 오케이 한 마리 잡았다. 뭐야 이거. 아 숭어네 숭어.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먹었던 숭어입니다. 숭어 귀엽죠. 새끼예요 꺼져 그냥. 숭어 롯나 많다. 한번 떠볼까. 하객진. 우와 이게 뭐야. 이야 두 마리나 잡혔어요. 일로와 너도. 야 송순아 일로와 버릴게. 군소야? 야 이게 참군소인데 여러분. 근데 색이 되게 연한 갈색이에요. 꺼져. 다신 대로 헤루질은 군소 안 넣는 거 아시죠? 안 넣을 거예요. 잠깐만 너 여기서 뭐하니? 아빠랑 가자. 아 물지 말고 니 팔 이렇게 잡아 스트레칭 좀 해. 아 야야야야야야 이거 건 거 빼라 건 거 빼라. 육수 내려가자. 그래 엉아들 사이에서 괜찮겠지? 들어가 버려. 자 여러분 돌개 네 마리인 거 같은데 돌개는 사실 또 다른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잡아보고 지금 약간 육수를 내고 둥레기 살
살짝만 챙길게요. 뜰채 버려. 손으로 간다 리발 라삭라삭. 야 너 먹을만한 군소다. 곧 군소 컨텐츠 해야겠구만. 어떤 사람이 군소죽 지금 47일차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한번 해야겠는데 오늘 아니야 버려. 둥실둥실 꺼져. 자 여러분 고등 같은 거는 육지와 가까운 물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얘는 소라게입니다. 리발 레끼들. 얘는 그냥 톡하면 주저앉을 레끼들이요. 주저앉아라 꺼져. 이런 게 이제 고등이죠. 소라게 꺼져.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 고등이에요. 육지에. 지금 보시면 론나 말라있죠. 왜냐면 이게 물이 빠지면서 얘네가 같이 못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말라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적셔줄게 그리고 떼야지. 자 그럼 고등입니다. 킵. 자 이렇게 벽에 붙어서 말라있는 애들 물 주면서 살려주는 척하면서 다 떼갈게요. 이쪽에 뭐가 있는데 뭐지? 뭐야 리바 1타 3프 2두 짓고 멤버 짓고 바닥 짓고 죽고 돈 바로 킵. 자 이제 돌 계략이 있는 또 다른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석축입니다. 자 이 돌 계략이를 다 여기다 두고 뜰채로 잡으면 요 안에 계속 담고 하나 받고 또 잡고 하나 받고 또 잡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 한 마리도 없을 수도 있어요 리바. 꼭 이런 말 하면 한 마리도 못 잡더라. 저런 곳에서 해초 뜯어먹고 있거든요 이렇게들이. 자 여러분 지금 저기 한 마리 있거든요. 보이세요? 우와 더럽게 크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가 더럽게 깊어요. 이거 최대한 늘려볼게요. 자 일단 저기 있는 레키를 빼내볼게요. 저기 보이세요? 공격하는 거 보이시죠? 잘 가. 근데 너 진짜 컸다. 매력 있었어. 꺼져 리발레키야. 여러분 좀 더 디벼볼게요. 자 오케이 여러분 돌개 발견했습니다. 잠 잡아볼게요. 얘들이 생각보다 두네요. 밤에는 건들기 전에 얘를 그냥 덮치면 될 거예요. 자 아직 모르잖아요.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덮쳤죠? 그럼 이렇게 하면 들어와요. 오케이 리발레키야. 지금 이 상태로 여기서 받고 바로 한 마리 더 찼습니다. 야 어릴 때 방문투물 엉덩이라 다리 지탱해가지고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지만 리발레키야. 그거 지금 UFO인데 리발? 해초 뜯어먹고 있는 돌 계략이 어딨니? 내가 잡으러 왔디. 자 여러분 또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안쪽에서 발견했어요. 원래 이게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데 자 바로 갈게요. 띠리리리리 띠 그냥 자 오케이 두 마리 쌓였다. 두 마리. 야야야 싸우지마. 와 이거 빵꾸 나고 난리 났다. 여러분 이거 오늘만 쓰고 버릴게요. 자 요런 안쪽에는 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안쪽에도 있네요. 병행하면서 봐야겠네. 할 일이 더 많아졌다 리바. 야 이게 그냥 요 안에 두 마리만 딱 넣으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세 마리 넣고 싶네 리바. 세 마리 가자. 여러분 저쪽에 한 마리 더 발견했습니다. 와 진짜 세 마리 간다. 잘 안 보이시죠?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리리리리 띠띠 가자 오케이 제발. 뭐야 안돼 일로. 아 도망갔어 리발레끼. 와 분명히 들어왔는데 이거. 와 자 그 여러분 한 마리 더 발견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갑니다. 리리리리 띠 들어와 오케이 세 마리 뭐야 나오지마 그럼 요 안에 벌써 세 마리 드랍도 돌게래끼들아. 지금 난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여러분 한 마리 더 발견했는데 신화력 좀 좋은 느낌인 것 같은데 많이 움직이거든요. 잡을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오케이 잡았다. 몇 마리야 그럼 여기? 네 마리 오늘 짬뽕 롯데다 여러분. 개짜 짬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저기 한 마리 또 있는데 저렇게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거의 상급입니다. 상급. 제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 주술이 있으면 되지. 띠리리리리 띠. 아 아니야 도망가지마. 아이씨 야 꺼져 리발. 자 오케이 여러분 아마 라스트 마지막인 것 같은데 또 발견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해초가 우거진 데 있네 이래끼야. 오케이 또 들어왔다. 다섯 마리 개꿀. 야 오늘 이거 뭐 돌개로 뭐 다 해먹을 수 있겠다. 잠시만 이거 가다 또 잡는 거 아니야? 존나 큰 레키 한 마리 잡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여러분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내려가봐. 우와 돌개밭이다 돌개밭. 야 너무 싸우지 마. 서로 어차피 너희 다 뒤질 거야. 내려가들 지금 바로 들고 갈 건데 일단 집에 가서 해삼 손질 먼저 할게요. 아니면 록 같은 냄새 나요. 라탕라탕 돌개밭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해안 해루질 역대급으로 돌개래기들을 개 많이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텐션을 조금 낮추도록 할게요. 잡아올 애기들을 싹 다 얼릴 건데 일단 해삼은 손질하고 나서 얼려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예전에 한번 통째로 얼려봤는데 해동시키니까 롯나 흐물흐물해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바로 해삼 레끼만 조져지자. 아 너 돌개구나. 자 일단 잡아온 레끼들 싹 다 부어볼게요. 개 무겁네. 이야 아 맞다 리발 성 개레끼도 있었다. 이것도 손질해야 돼요. 버려. 오늘 손질할 레끼들만 여기 담을게. 일단 성 개레끼 두 마리 해삼 버려. 그리고 잠깐만 너네 치워봐. 너네 다 손잡고 있니? 손에 손잡고 어디까지 이어져 리발. 자 이 레끼만 해삼 꽂혔어요 리발. 진짜 미안해요. 어차피 뒤질 거야. 도마 그리고 해삼 레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막혀있는 이게 롱구멍이고요. 그냥 이렇게 몽몽몽몽 하는 부분이 라갈입니다. 자 그래서 뭐야
야, 이 새끼가 이래요. 위험에 처하면 이렇게 다 쏟아내요. 지금 보이시죠?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뭐 그러면 네가 그냥 쏟았으면 나는 개꿀이지. 롱구멍 쪽을 바로 라삭 사무라이고 자르고 엉덩이 쪽을 라삭 꼬르동. 그리고 나서 썰면 돼요. 라삭 꼬르동 라삭 사무라이. 자, 그리고 여기서 씻어주면 손질 그냥 끝. 롯나 싶죠? 담아버려. 자, 그리고 이번엔 성게레끼. 얘 해삼 똥 맞았구나. 자, 성게를 여기 사선으로 해가지고 부시면 됩니다. 우지끈. 아, 진짜 없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조그만 게 알인데 이거는 진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해 죽여서 다음엔 안 잡을게. 너는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우지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자, 그럼 여러분 해삼만 다 손질해줄게요. 이렇게 통통해들 있죠. 얘네들은 물 뿜을 거예요. 보세요. 우와! 아, 리발. 다 청소해야 되네, 리발. 이 개새끼야. 다 이 해삼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다워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씻어버린 해삼 조각은. 들어가라, 애기들아. 한 바퀴 돌려서 묶어버려. 아, 잠깐만. 제가 아까 고등을 많이 잡는다는 거, 아까 돌게 잡는데 신내가지고 고등 3마리밖에 못 잡았네, 리발. 이 같이 넣어서 얼려버릴게요. 한 번 더 돌려. 자, 그리고 여기 이 돌, 개새끼들은. 여기 커다란 봉지에 한 번에 넣어줄게요. 왜냐면요, 얘네 한 번에 다 딸려올걸요? 손에 손 잡고 잡아주는 들어가라. 리발. 야, 놔라. 마. 진짜 미안해. 놔. 제발 부탁. 마. 잠시만, 여러분. 잠시만. 이렇게 숨어서 놓칠 뻔했네. 여기 쫄짱 개래끼요. 오래끼도 육수 내야지. 형들이랑 같이 있어. 미안해. 병장 생활관에 이등병 넣는 느낌이 내버려. 갑자기 외람된 말이지만 병장 생활관에 이등병 들어간단 말 있잖아요. 제 실화였어요. 제가 이등병이었거든요. 리발. 바로 돌려서 묶어버려. 자, 그래서 돌개와 여기요. 해삼 레기들을 지금 바로 열어. 들어갈 레기야. 자연스럽게 닫아버려. 개가 다 얼려졌습니다. 다 열어. 일로와이 개래기랑 해산래기야. 자, 여러분 아주 꽝꽝 얼려졌는데 닫아버려. 일단 요래기는 해동 안 시키고 바로 삶아도 되고 요래기는 닦아줘야 되니까 바로 해동시켜줄 건데 녹이러 가자. 자, 여러분 지금 개 9마리가 전부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위아더 원이 돼버렸어요. 자, 요래기 해동시키는데 가장 신선하고 빠르게 해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바로 워터야. 자, 냄비 티 그리고 바로 파이. 아~ 물을 왜 끓이냐면 뜨거운 물 3, 찬물 7 해가지고 비율을 맞추면 한 온도가 40도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해동을 시키면 롬나 빠르고 신선하게 해동이 된다고 해요. 뜨거운 물 비율 3 정도 요 정도 넣고 제이 핑거 템퍼라처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3도 리발. 잘가이 돌 개래기야. 오케이 리발. 다 안 담기네. 라 뗐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동이 됐으면 덜렁 귀엽네 리발레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근데 밥강류는 어떻게 씻냐? 여기요 일회용 칫솔로다가 그냥 빡 해버려. 왜 안 빡 이거 아니죠? 빡 닦아버리면 됩니다. 양치 조조조조조 양치 입도 눈도 귀도 귀 아 귀가 없구나. 펀치를 할게요. 자, 요런데 있죠. 요런데 지금 굉장히 더럽잖아요. 요런데 그냥 빡빡빡빡 해주면은 사라지죠. 자, 요런 맛에 이래키들 양치시켜주는 거예요. 조사조사조사조사 롯나 깔끔하게 다 양치시켜버렸으면 저만인 거죠. 다음 내끼 일로와. 얘는 롯나 깔끔하고 얘는 아무리 닦아도 지금 이렇게 더럽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거뭇하고 해서 얘네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 자,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손질하고 요 개레기들을 여기다 버려. 어우씨, 손이 커가지고요. 손 크면 다른 것도 큰 개소리야. 자, 여러분 이제 짬뽕에 들어갈 야채들을 한번 손질해볼게요. 제일 먼저 흩날려라 양배추를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야 이거 랩을 안 벗겼네. 자, 그 다음에는 일로와. 아, 홍당고 같은 리발. 루키네 호박 던져서 슬라이스. 리발 이거 물 들면 안 되네 리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로추와 홍로추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고고로도. 야, 라삭 이거 하나였는데 그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랄게. 자, 여러분 이렇게 재료들이 다 완성됐으면 냄비 팅 그리고 바로 파이. 아, 카메라 가리치면 내 채널이야. 자, 여기 바로 언 아까 준비한 로추 바로 투하. 그리고 양배추레끼 바로 투하. 손목 스텝을 써줍니다. 리진다 리진 롬나 먹죠? 자, 이렇게 한바탕 볶았으면 여기에다가 로추가루 3큰술 1큰술 2큰술 다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란장 1큰술. 와, 이거 벌써 냄새가 리진인데요? 자, 그리고 후추 털어 한국인이라면 라지마늘 바로 1큰술 롬나 크게 떠서 투하. 마지막으로 소금 한 덩어리만 넣고 부셔버려. 자, 그리고 여기서 4분 정도 볶아주면 됩니다. 4분 정도 볶아졌으면 여기다가 물을 한바탕 부어줍니다. 자, 그리고 불 롯나 세게.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소무지게 터여버려서 닥치는 대로 해놓지. 오랜만에 했는데 오랜만에 롯나게 잡아버린 해삼과 돌개래기는 바로 있자. 잘가 해삼래기야. 오, shit the fuck. 개 9마리 바로 있자. 우야, 기가 막힙니다.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개 9마리가 들어갔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게 1인분이에요 리발. 완전 개 해자 개 절여버린 짬
짬뽕 해물 짬뽕 뭐 개소리야. 절지 말자.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아주 팔팔 미친 듯이 개가 싹 다 익어버릴 때까지 해줘야 되냐. 왜 그러냐면요 비브리오 폐혈증. 그만할게요. 근데 오랜만에 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개가 다 익었으면 바로 하이라이트 면 투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제가 준비했던 짬뽕면이에요. 짬뽕면. 자 그리고 거기다가 바로 한 주먹갈. 자 그리고 아까 썰어버린 루키니 호박 바로 버려버려. 아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한 게 있는데 방금 넣은 면 있죠. 튀김 우동이 하리발. 자 그리고 푹 아주 재워줄게요. 탈차라우 리아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닥치는대로 해루진 해물짬뽕이 완성됐습니다. 아, 자 여러분 진짜 개가 존나 봤는데 지금 딱 보시면요 얘 둘이 락찍기하고 뭐 펀치 랭키야. 여러분 일단 바로 투베름 해볼게요. 우와 이거 진짜 여러분 와 미쳤습니다. 우와 바로 먹어볼게요. 투베름. 우와 아니 이게 말이 안 된 게 횟집 가셔서 매운탕 같은 거 시키셔도 게를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육수 차이가 론나거든요. 사실 이런 짬뽕 같은 거는 게빨 면발 아니죠. 육수빨이에요. 육수가 게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와 진짜 미쳤는데. 잠시만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싹 퍼가지고 론나 뜨거우니까 와 깊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시중에 사 먹는 짬뽕보다 훨씬 더 깊은 맛이에요. 왜냐? 시중에 사는 짬뽕은 이렇게 게가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왜냐면 깊은 맛은 진짜 게에서 많이 우러나기 때문에. 와 이건 진짜 어떤 기분이냐면 구독자분이 근처 살았으면 바로 초청해서 이거 먹여봤다. 진짜로 얼른 오세요. 여러분 또 이거 하나 쫙 퍼가지고 처음에를 와 이게 리기무돔의 약간 그 MSG 맛이 나긴 난다. 그 라면 스프가 없었더라도 이건 롬나게 마실 수도 있어요. 구라예요. 사실 모르겠어요. 라면 스프 맛이 되게 센데 리발 맛있으면 됐지. 자 여러분 그리고 그 해삼입니다. 해삼 롬나 쫄았죠. 자 이렇게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여러분 해삼은 다음부터 그냥 생으로 드세요. 리발. 자, 여러분 제가 아주 고군분투하다 잡은 이래기 있습니다. 자 요래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가운데 라상래기야. 와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와 이 내장 보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내장 롯나 싫어요. 자 요거 안에는 국물이 없으니까요 촉촉촉촉 초베르. 개 뜨겁네. 개 뜨거워. 가면 좀 지금 더럽죠. 입 어쩌라고 이래기야. 와 그냥 진짜 개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개는 사실 이렇게 먹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면 굉장히 지금 딱딱하기 때문에 방금 랑랭이 다 털린 소리 들으셨죠. 이빨 롱나 아파요. 처베르. 엘리발 못 먹겠다. 엘리발 개는 육수로만 먹기. 이거 뭐 이렇게 흐르냐. 이 파치레기야. 면치기 마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치기 바로 처베르. 쫄컴해서 이래끼가. 아 좀 전에 게를 지금 1시간 전째 먹었는데 저번에도 이거 게 먹고 이쪽에 알레르기 같은 거 났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게 알레르기 있는 거 같은데 저 리발 빵요.